사람이 살아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집인데요. 서울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와 관련된 맞춤형 상담과 지원, 사후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서울시에는 자치구마다 모두 25개 주거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초 주거복지센터 정명원 실장과 전정민 주임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5개 자치구에 25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서초 주거복지센터는 서초구에 설립돼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이라고 할까요? 주요 사업 내용은 주로 이제 주거 취약계층의 정보, 주거 정보 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실무자의 어떤 주거복지 실력을 이제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이제 주민들의 어떤 주거복지 제공, 또 주민교육, 그리고 이제 각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서초 주거복지센터는 2018년부터 주거복지 정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정보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주거복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거복지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거복지 정보를 조금이라도 쉽고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서초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주거복지 정보 교육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정보, 예를 들면 신청 자격, 또 어떤 자사기준이나 소득 기준, 또 뭐 신청 절차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주거 급여라든가 이런 어떤 긴급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제공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제 대출이라든가 금융 이런 경우도 이제 지원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주민교육이라든가 실무자 교육들을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가가면 좋겠구나 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주거복지 정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한 다음에 바로 그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주거 문제 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주거 문제를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주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주거 교육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만족감을 나타나셨습니다. 특히 또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의미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의 상담의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찍게 되었으며 정보교육 관련해서 이제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거 금융에 관련해서 내용을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더 주거 청년 주거 계층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청년 주거 코디네이터를 한 명씩 배치하여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거복지 정보교육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몰랐던 주거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에 대한 어떤 정보, 신청 자격, 조건 이런 것
등을 비롯해서 주택금융이라든가 또 긴급지원제도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저희 서초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